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랑와랑 TV 지원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게 웬일입니까? 좀 잠잠하나 했는데 이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하루에 많게는 24명이 네. 확진이 나올 정도로 꽤 심각한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서 사실 조금 긴장이 좀 풀어진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아니한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또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와랑와랑 TV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순서 우리 동네 말장시. 아무래도 요즘 상황이 상황인 만큼 네. 코로나 얘기가 있겠죠? 맞습니다. 네. 우리가 많이 또 느슨해졌기 때문에 좀 긴장하자는 차원에서 우리 말장시들도 코로나에 관련된 얘기부터 시작하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아, 지금 발열 체크하신 거구나. 네, 우리 항상 녹화 때마다 네. 저거 하잖아요. 네. 로비에 저기 딱 저기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네. 아이고 큰일이다. 아이고 개난 맛이야. 오늘 11일 화요일 아니까. 야 오늘도 24명이나 나와야 됨씨 개개 확진자가. 그냥 야 아까 도지사도 긴급 브리핑 오는 거 하신디야. 아이고 이 제주도 큰일이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거. 아이고. 그저 서울로 맨날 올라댕기면 바쁜 도지사가 그 긴급으로 그저 브리핑할 정도로 얘기해. 상당히 심각한 일인데. 예. 이거 저저 24명이라는 사람들이 뭐 안 많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게 저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그치. 따져보자면 제주도 인구에다가 국민의 곱하기 100을 해야 네. 그러면 24명을 치면 전국으로 따지면 이거 하루에 2,400명 생긴 아이고, 거하고 아이고, 또 고등거라. 아이고 써먹어라. 그냥 곡군 들어봅서만은 이게 족족하게 심각한 일이 아니께 요새 전국에서 500명 정도 나온 데는 조금 줄어든 거 아니? 아 건강판에 제주도에서는 큰 이 정도면 큰 일이지 마시. 안 경고 요새 그 가정의 달이 해가지고 어린이나 어버이날에 해가지고 육지에서 들어온 인근 저 인구가 한 100만 명 넘었네. 왔다 갔다. 100만 명 넘었던 냄새나 혹시 그 역량도 이신가이 이실 거라이. 전국에서들 지금 100만 명 넘게 다녀가시는 이게 감염 경로 이 파악도 쉽지 않을 거보다. 앞으로 더 나올 거 닮아마스. 그리고 예, 나 오늘 여기 오당 보는 연삼로 그 보건소 있을게. 거기서 와 줄이 검사 받지르는 줄이 100m가 넘어버려. 아 심각합니다. 네. 이 저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게 이쪽에 이게 한 명이 몇 명한테 전파하느냐 그 지수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이게 1 이하로 내려가야 이게 감염이 관리가 되는 건데 지금 제주도가 현재 3에 가까워 3에. 아이고 막 높은 숫자인데 이 말은 한 명이 걸리면 3명한테 전파하고 있다 이 말이요. 아이고 그러나 지금 대학교로 막 고등학교로 막 학원으로 지금 이 큰일이다. 아이고, 어떤 의미죠, 고개? 야, 뭐 아까 무슨 100만 명이 몇여 해가지고 야 들어왔던 허는디 관광객만 탓할 일이 아니우다게. 맞추게. 제주도민들도 감염염 속에 제주도. 맞아. 야, 그 무슨 거 24신가 25신가 그 술 먹는데 말이야. 파티게. 아이고. 그 주점에 못 알아들어. 술을 먹고 놀고 경하다 보나. 거말 생각입니다. 너 잘 가는 그 술집 아니냐? 나 지금 날 뭘로 방언해 지금 경임수. 그게 나도 요즘... 그때 그 이번에 뉴스에 방언해 아 저런 데도 이사놨구나 행은에 아이고 못 방언해 좀 안타까웠어. 에이그 어떤 말 산디? 갑자기 불똥이 경찰 씨한테 튀었어요. 경찰인 말이요. 그럼 비싼데 가지를 못해요. 아 비? 아 야인 가봐야 기자 코인 노래방. 이제 비주기? 뭐 PC방 돈이 없어. 그건 다행인 게. 저 술 먹은 다음 날 싸우려나. 코로나가 이제 코앞에 와신디. 아 이럴 때는 한국 집에서도 식구 주만은. 개나. 맞아. 그들은 어떤 게 하영 모여도 마스크도 못 할까? 아, 죽이게. 그러나 이 제주도 사람들이야 요즘에 막 방역에 느쓰는 건 맞아. 네. 맞아. 경호고 야 법석이 요 주접인가 무시고 그 못 아진 것들. 그리고 식당도 말이 네 명이주 테이블들 바짝 붙어가자. 지금 탁탁 집어 그냥 술 먹고 밥 먹고 하는 사람들 합디다. 그리고 그 핸드폰 그거 안심 코드 있을게. 그거 써보면 진짜 편하긴 해요. 맞아. 근데 이거를 이거 안 찍어그래 그냥 찍는 신용만 몇 개라 그런 사람도 있어. 그리고 이거 핸드폰에 안 깔려면 해도 이거 막 허는 신용만 허는 사람들이 이서마 쓴 맞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저거 샀던 게 맞지? 안심 코드 있을까? 아니 뭘 꼬라야 돼요? 예. 이거? 예. 아이고 등심 코드 아이고 삼촌아 삼촌아 영영아 나도 영영이 했지 이거 그냥 형 갖다만 댑니다 여기다가 그 애대 있는 거 안심 코드 꼬라사 되는 거 아니까 이불만 꼴지 마라 그걸 꼬라사 돼요 애비를 꼬라 거고에 그
아이들 15년 우리 명부삼촌이 모르는 것도 있네요. 예. 잘 된다 이거. 잘 되면 뭘 그거 안 씻고도 이것도 안 되는 거게. 그거 요장이 많이 빠져서 안 된다. 그거 나 빚이나 그걸로 나 핸드폰 샀구나. 예. 아이고 경희 경희 핸드폰 사왔구나. 경을 너 이거 뭐 이거 또 보나니 이거 또 머리가 팡팡 들어가는 거구나. 나 대신강 사케는 그 어디서 3인 막 사은품 주주. 사용 줍니다. 막 그릇도 주고 막 하나 이제 그거 너. 나 옛날 파젠. 옛날 고다경 아니라. 요즘 인기를 좀 실감하시나 봐요. 좀 이거 네. 좀 빨리들 이거 지나가서 할 건지. 걔나 그냥 앞으로 제주도 그냥 2주가 문제 우다게. 2주 동안에 이게 더 확산이 될 것이냐 진적이 될 것이냐 그 2주간 고비고. 야 공무원들도 9시 이후에는 모임도 가지도 말고. 그 다음에 경주사 일도 참석도 하지 말래 냄띠냄 쑥에. 당연히. 그 다음에 공무원만이 아니 우리 도민들도 나도 감염된다는 그 긴장감으로 2주 동안 그냥 그 거리두기를 잘 실천해야 되겠죠. 상숙님 아주 똑소리 나게 얘기하시네.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래 냄새다. 뭐라고 또. 방역수칙 위반하면 봐주지도 않고 바로 행정처분하고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이거는 진짜 맹심행운에 졸바로 해사돼요. 우리가 잘 지켜 산다 이게 우리가 지켜 산다. 니나 잘려라 니나. 왜냐면 형찬 씨 왜 그래요? 니가 잘 지키고 우리도 잘 지키고 나도 잘 지키고 맞수다, 우리가 맞수다. 다 이걸 이거 공무원들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잘 지켜야 된다. 도민 잘 지켜야 돼 도민들이. 아이고 언니. 아유, 헌 달 만에 헌 약속인데 놀이방 가는 거 취소해담지. 형 해야 된다, 형 해야 된다. 네 노래 야, 듣고 좀 계시네. 정복이는 화성 노래방 손님도 어땠네, 오래 간만에 계신데. 아유, 걔도 취소해서. 아유, 그래. 그거 좀 몇 달 있다 하나, 몇 달 있다 네, 아무 심도 안 한다. 경회사 구단. 나도 네. 이주 바로바로 취소해버려야 된다. 나도 사실은 저, 그 저 김명부 후원회를 나가 며칠 전에 만들어가지고 아. 회원이 4명이 됐쥬. 이장 추진위원님과. 아니 이게 다른 뜻이 나가 있어가지고. 음식을 하던. 하여튼 그 모임을 나도 바로 취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취소. 아 박주무관. 어. 그 저 요즘 공무원들 저 9시부터 이제 못 만나기로 해버나네. 우리는 안 듣거라. 어.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그 저 잘 노는 그 건보 보내요 건보. 야, 건보 어? 그 나도 가. 아, 저도 놀아본 노래래가지고. 예. 아, 어디 가게 가긴 게 그 저 그 파티 25 있잖아요 이게. 이게 미친하다. 야, 심하. 삼촌. 아이고 삼촌. 확진자 나온 게 아니고 확진자 나온 뒤. 삼촌 어디 가든. 야, 삼촌 진짜 나온 게. 나 이런 애가 고소들이 나 이런 애가 미워.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아유, 아빠가 싫어. 여기까지 오는데 2,000원밖에 안 나. 2,000원밖에 안 나. 2,000원? 그건 뭐 말이야. 형차다. 네. 네 아까 오는 거 매로 보나 이거 판때기에 그 바퀴 두 개 돌아져가는데 쌩쌩 덜려간 게 많은 그 무식없고. 아 요새 그게 전동 킥보드를 행운에 타고난 막조. 아 핸드폰으로 가입하면요 어디에 이신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네 그냥 가까운 데 거 자방은에 탕은에 또 도착하면은 탕 내불면 돼요. 아따 그래. 네. 좋은 거. 이거 빠르고 택시보다 요금도 저렴하고요. 이거 하루 정액제로 끊으면은 막 여기저기 막 피가 라댕길 수 있어. 아이. 그거 혹시 이거 아니야 이거 다락딱 다락딱 크는 거. 네. 다락딱 그런 게. 아 저번에 뭐라. 길에서 그 저기 어르신들 막 그것 때문에 겁나 가지고 모수하거나 이래차 저래차 하고 막 잘 빠짐스러게 나도 저번에 하도 옆에서 쌩쌩 지나가는 주물락하게 놀래진 게 그거 맞다 그 아이들 그거 아니에요 다 홀라 한 거 돌아다녀 근데 소리도 안 나고 획획 그러다 어르신들이나 애들은 조금 무서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나냐 형차리가 이거 잘 탕다니 이유를 알아봅시다 술 먹어 그냥 집에 가기가 편해 죽이게 이거 탐은 게 이거 경염찌너 이게 애매하게 혼자 있을 때 딱 좋아. 너, 이 탕 집에 피강래 세화동 그냥 집에 쏙 들어가고. 원래 술 먹고 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또. 어? 아, 그 단속 고민이 다 걸려. 맞아. 그거 이 머리통에 그 히드로콘과 그거 무슨 화이바가? 어? 아유, 그건 썸 단겸시냐? 예, 그 예, 나 그런 거는 나 인도로만 솔솔 댕기는 어떤 거 아닙니다, 걔. 이거 뭐라 이거 잘 문제가 크다. 알지도 못해 이게. 이거 잘 알질 못해요. 이걸 면허가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 안전모를 써야 되는지 이걸 다 몰라. 걔는. 이런 걸 정확히 알아한 그런 걸 탕댕겨야 서로 사고도 안 나고 할 거 아니라 그래서 이럴 때 말이오 전화 연결? 아니, 또 오늘도? 나 전화 연결 전문가 아니야 걔 누구 야이가 옛날 학교 다닐 때부터 경 규칙을 잘 지키고 아이고야 신호등 파란불 안 켜지면 건너가지를 안 해서 야이가 둘이 때부터 경 교통 질서를 잘 지킨 게 많은 도로교통공단의 안간에 교수를 하자냐면서 교수? 아이고야 교수님 막 높은 사람 우리 동네 한창 후배주 임 교수 나와서 아 예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아이고 참 그 교수 된 왔다네 나 그때 저 화환 보내신 데 받아서 아 예 받았습니다 예. 자 경우 우리 저 말로는 거 들었지만은 야 이 저 아무나 그쪽에 막 탕 댕기고 오는 거 다 잘못된 거 아니라
아, 예, 맞습니다. 그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통행 방법도 자전거 도로를 원칙으로 통행을 해야 되고 자전거 도로가 없을 때 차도 우측으로 통행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아무데나 당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도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헬멧도 네. 써야 되고 교통 신호도 지키고 인도도 당기면 안 되고 경을 큰 게. 네, 맞습니다. 아... 이게 그 작년 12월 10일에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운전면허증이 없고 만 13세 이상이면은 운전할 수 있게끔 완화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면허증 없이 운전하고 또 이제 보도통행도 하고 자전거, 이제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다 보니 이제 사람이 많이 다치고 또 사망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 완화한 규제를 또 강화를 했습니다. 언제부터냐 그게 13일부터 이제 강화된 규제가 시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3일부터는 면허증이 있어야 되고 좀 헬멧이라는 안전모도 착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과태료도 내야 되고 이런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강화된구나 이제. 잘 내셨다. 교수님. 예. 예예. 이제까지냐 이츠로컨 예. 사고들이 하영 있으실 건디 예. 어떤 유형들이 어떤 건가요? 비슷한 유형들이. 아 최근에 2019년도에 보게 되면 좀 놀라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한것 때문에 8명은 455명. 그래서 이제 유형을 보게 되면 이제 무면허 운전, 그래서 이제 보도 통행하다가 발생하고. 횡단보도를 타고 가려다 보행자가 발생하고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가 사망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배터리로 이제 그 이득 저 운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 충격 등으로 배터리 폭발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아니, 무섭다게. 그러면 술은 조금이라도 먹으면 타면 안 되지요? 안 되죠. 음주운전 처벌합니다. 아, 공호부에 그 만약에 네. 그 사고 남이 그 네. 처벌은 어떤 되는 것과 그 보험 네, 적용은 그... 되는 건가요? 아, 예, 개인용 이동 이동 장치도 엄연히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와. 사고에 따른 민사적인 거, 형사적인 거, 행정적인 책임은 물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뺑소니에 해당되면 뺑소니도 처벌받고.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없느냐가 문제인데 본인이 개인용 이동 장치를 이용하실 거면은 이제 자동차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에 문의하셔가지고 개인용 이동장치 단일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느냐 네, 가능하다면 요거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추가 가입을 해야 되는군요. 빌리는데 거기 그 회사에선 보험은 안 해주는 건가 봤어요. 그럼 그거는 본인이 단일 상품을 가입하거나 아니면은 특약으로 가입해주는 게 확실한 방법이라고 보여져요. 우리 저 청소년들 아이들이 이걸 자꾸 타보니까 걱정인데 이 아내들 이거 네, 어떤 교육하면 되고 이걸요. 아, 예. 이게 저 또한 가장 큰 걱정인데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정에서 교육이 먼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제 초, 중, 고등학교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셔서 뭐 일부 시간을 내서 아이들에게 좀 교육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맞아, 맞아. 이제 우리가 그저 다 알려야 되지만은 가정에서고 학교에서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게 법 개정이 바뀌었으니까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걸 다 알리는 수밖에 없이. 아수다기 둘인 얘기를 뭐 아닐까. 부모들이 해서. 하여튼 저 고생했고 저 항상 우리 저 도로교통의 그 안전을 위해서 애쓰고. 예예. 예. 저 어차피 이제 교수 되시면 빨리 행은 해저 학장도 되고 총장도 되고 해요.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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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래와 이 짓더래. 좋은 거 배웠죠. 야, 괜한 이게 저. 우린 그냥요 장난감인 줄 알았는데 마수다게 맞아. 5월 13일부터 이제 법이 이제 다시 바뀌시나네. 더 조심하고 이제 안전모도 쓰고 이게 사고 나도 이게 보험이 안 된다는 한 보험을 어떤 들어야 될 건 이런 것도 다 본인이 알아. 본인 책임 많이 해야 될 큰 게기에. 마수다게. 아유야 아까 형차단이 들었지. 예, 들었어. 야 내가 아까 보나니 술 약속하는 거 달만게만은 오늘은 저도 그 보든가 무식인가 한 거 탄가지 말라이. 또 이 누나 당근, 귀가 밝아. 당근밭 때가 또 포라블라. 이거 킥보드 정액권 끊었어. 그리고 아이고, 이거 택시비를 아이고. 주먹 나한테 하지 말라 경 고릅서. 저거 뭐야 정신 못 차려. 정액으로 해버렸다. 야 너 핸드폰 어디지 핸드폰 핸드폰. 왠지 근짝한데 맞을 핸드폰 것 같은데요. 아니 여기 아니야. 아니 핸드폰은 강 안에 있지. 취소시키라 취소시키라 자. 그렇죠 한 대 맞았죠. 밤에 야 이가 킥보드를 탕 댕기는 걸 보이면. 뭐?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으로 수복은 항상 이 벌거벗은 거. 아니 뭐 초록색 이런 거 입었다니까. 이거 쓰면 모를 건데. 더 쓰면 모르나. 모를 건데. 야야 이걸 심어라. 야 이걸 심어라. 이걸 심어라. 전동킥보드라는 게 최근에 이제 많이 생기면서 아마 익숙하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단순한 놀이기구가 아니라는 거를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네. 이제 뭐 코로나 얘기도 했습니다만 네. 정말 코로나 얘기하면 이제 아우 정말 징그럽다 네. 징글징글하다 코로나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아마 다들 똑같은 마음이실 텐데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가지고 우리가 이 위기를 슬기롭게 잘 넘겼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먹방 네. 시간인데 이번 먹방은 위대한 먹방 시간입니다. 네. 위대한 먹방은 부경복 씨가 함께 하는데 오늘은 얼마나 또 위대한 밥상을 준비를 하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요즘 인력난으로 심각한 대정의 마늘 수확 현장으로 가볼 텐데요. 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부경복의 위대한 밥상은 만홍밭대 삼촌을 찾아갑니다. 요즘 뭐 굉장히 마늘 수확철인데 일손도 모자라고 이런다 해서 한 끼 식사만이라도 맛있게 준비해 드리려고 이제 오늘 우리 저 용찬영 형수님이 오늘 도와주기로 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렇게 일찍 예. 웬일이야. 나 너무 왜? 일찍 와본 거 아닐까? 너무 일찍 와주게 뭐 예? 뭐 왜 뭐하러 왔? 그 요새 좀 뭐 시원히 산더미 먹을 만한 거 뭐이신 거예? 요새 나오는 거 뭐 자리물레 몇 개 더 있어? 자리! 자리물레. 자리물레, 자리물레. 아, 좋다, 이거, 예. 그 최고지. 자리 지금 나올 차라니, 혼자. 양맛 쫄 때라. 오늘 개미 도와줘 줄 것과 어떤 바쁠 거? 아니, 난 바빠보 난 도와주지 못하고 재료만 골아줄 거라. 개미. 저거. 이거, 이걸로 할 저거, 잠깐만. 저거. 이거, 이거, 저걸 떼어서 보는 요거. 아. 현상에 뒤에다. 명함에다가 지금. 자리, 우이, 양파, 새우리, 깻잎, 다진 마늘, 깨, 고춧가루, 된장, 고추장, 청양고추, 설탕. 거기다 제일 나중에. 식초. 빙초산. 독한 거. 그거 놔야 제 맛이 나. 예. 빙초산. 그 제일 나중에 마무리 산초. 제피. 산초가 들어가죠. 예예. 제피. 산초. 맞아 맞아. 이파리. 그거 동동동동 띄우면 더 좋아. 알았어. 고맙습니다. 시원한 물 넣고 얼음 가장 가고. 예예. 그 요새 막 바빠서 가. 막 바빠 죽인. 얘 지금 이거 뭐 하는 거가? 아 옥돔. 옥돔 작업. 손질. 옥돔 손질량 말량 펄 거. 우리도 지금 옥돔 몇 마리 구워 갈까? 이거는 낼 거고 오늘 거는 지금 혼 30분만 있으면 내려와. 아 이제 내려올 거? 네, 그럼 네, 나 저 장방 홈버 뒤졌다 갖고다. 병해요. 오! 어, 자리 있죠 자리. 이거 자리 어떤 겁니까? 키로에 2만 원. 키로에 2만 원? 막 내렸어. 막 내렸다 얘? 주로 뭘로 먹는 것과? 물레하고 아 물레? 해무침. 이건 몇 거야? 멜. 멜? 멜도 이거 오늘 들어온 것과? 싱싱하다 얘. 하루 지나면 물에 못 팔아. 아 이거 호루진압을 뭐 그만큼 싱싱할 때 불어다 되는 거 아니에요? 멜이 굉장히 그러면 튼실하네요. 네. 최초로 멜 파스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멜도 이거 얼마? 5천 원. 5천 원? 이거 멜값이 아니고 인건비라. 인건비 더 싸거든. 작년값. 아 이걸 아 걔 이거 저 내장형 다 뺀 거구나. 예. 예 여기에. 예. 잠깐만 이제 하루도 있네. 오늘 점심에 또 간단하게 초밥을 제가 또 초밥. 예, 초밥을 좀 만들어 볼까 해서 모듬 하면 고기가 뭐 들어갑니까? 부실하고 예. 광어하고 광어, 밀치. 저 가승어. 아, 요즘 밀치가 또 굉장히 맛있습니다. 저 한 몇 분 걸립니까? 10분. 개미나 있다 10분 있다 오크다. 예. 거기 딱새우 있어가? 아 딱새우 넣고 이거 먹고 꽃게. 아 꽃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씩. 아 네. 아 보자. 아이고 야 이거 뭐라 이거. 그럼. 아니 많이 준 거는 솔직히 고맙습니다만은 이거 많이 줘버리면 나가 이만히 또 초밥을 만들어야 될 깐족이야. 아 참. 이거 적당히 이거 소금만 영 허전해지지. 해먹어. 아 예예. 예. 자 이제 마지막 코스 옥돔. 이거 좀 잘긴 해도 예예예 예. 예, 얼마 안 되는 거나 그거는 내가 그냥 주는 거. 아니요, 이제 아니 만족상의 거 편하게 줘. 예, 만족상의 해도 돼.
그러면 네. 구경하는 고치 자리 물리에 고치 갑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많이 수고, 봅시다. 수고. 예, 예, 예. 안녕. 예. 예, 만홍방 내일 수다기. 아이고, 지금 저 삼촌도 막 파티 일했구나 예. 예, 예. 오늘 몇 명 있고 와? 오늘 10명. 10명? 뭐 하간 거에 형 벌릴 거 하지 맙자. 여기다 다행 가끔에. 옥돔도 예, 구원 갖고다 옥돔도. 양 삼촌 예. 만홍 파티에서 초밥 먹어봅대가. 아, 초밥 안 먹어봤어. 아, 개민나가 오늘 초밥 조강 해야 안 냈구다. 예, 뭐 하간 거 저 참으로 막 먹어볼고 하지 맙자 예. 예, 예. 배고파서 예. 잘 먹을 거.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거 사다 먹어볼 거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빵 같은 거. 예, 예. 예, 예. 자기는 갖고다. 너무 기대치를 높이는 것 같은데. 제가. 아, 저는 자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뼈 있는 쪽으로, 가시 있는 쪽으로 이렇게 튀기듯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 바퀴 쓱 돌려주고. 모든 재료는 이렇게 담아가겠습니다. 아, 여기 두 마리는 장학생이고 한 마리는 실패. 실패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뒷문으로 나왔네. 자, 2차 입학생 입학. 교류의 시간, 선후배 간의 교류의 시간을 잠깐 동안이나마 네,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바로 이어서 졸업생 PD 이거 살려주려고 음악까지 깔았어요. 네, 꼼꼼하게 잘 깔았네. 아, 옥동구와 졸업. 예, 참 새로운 시도네요. 예, 새로운 콜라보예요. 이제 그 국민 최소로 등극한 미나리. 이제 다 준비를 해서 현장에 가서 이제 섞기만 하면 되는군요. 이제 물회를 만들 거예요. 아, 근데 구경보 씨가 칼질을 잘해요. 오늘 자리 상태가 괜찮습니까? 아주 싱싱합니다, 지금. 아, 저 초장에 저렇게 찍어 먹는 것도 맛있을 것 같은데. 야,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건 뭐 돌 지나면 쉽겠는데? 쉽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뼈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게 멜입니다. 제주 멜. 아, 자연산 멜. 아, 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제주 사람들이 그 얕잡아 볼 때 하는 말이 멜만한 놈. 칵 멜만한 게 하면 저는 바로 답변합니다. 이렇게 큰 멜을 봐봤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멜 튀김을 해도 이 통째로 튀기는 겁니다. 근데 파스타에는 꼬리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걸리적거릴 것 같아서 네, 네. 꼬리만 요 정도만 허세로 타. 네. 근데 육지 사람들은 이 제주 멜 보잖아요. 꽁치인 줄 알아요. 커서. 네. 네. 양념 하시는 거죠? 네. 뭐 들어갔습니까? 식초, 설탕, 소금을 3대 2대 1 비율로 아주 적절하게 잘 맞춰서 이렇게 해서 이게 정확히 25g이 딱 나오게 제가 딱 만듭니다. 원래는? 예, 원래는 그런데 딱 맞춰서 예, 25g씩 딱 들어갑니다, 이게. 아, 이거 빠집니까, 근데 이거? 어, 전 아, 얼음 만드는 파레트 아니에요? 저거 잘못하면 안 빠질 텐데. 빠집니다. 저게 밥에 떡지면 안 나와요. 이거에 그러니까. 빠져서 이것만 해 먹겠습니다. 아, 하나, 둘, 셋. 이게 3인분입니다. 3인분. 제가 이 동네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디에 뭐 있는지 다 압니다. 이게 산재피입니다, 산재피. 이렇게 하나 따서. 아이고. 이 정도로. 아. 아, 뜨겁다. 이 정도로 해서 이걸 통째로 가져가겠습니다. 이 정도면 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100인분도 되겠습니다, 100인분도. 자, 이제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화이팅! 작업 현장에서 네. 점심을 못 맞추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진짜. 네. 그러니까 저 빨리 가야 돼요. 이
또 일하는데 점심시간 안 맞추면 큰일 나요. 그렇죠. 예, 중요하죠. 예, 정확히 11시 반 전에 도착해줘야 돼요. 예. 점심을 12시에 먹는 게 아니라 조금 일찍 먹습니다. 현장에서는. 아유, 소감수다! 이야, 이거 만홍이 오늘 다 맬 것과. 올리 저 만홍 어떤 잘 된 것과? 잘 안 돼요. 돼지가 좁게 가면 예. 농사도 잘 안 된대. 아이고. 다 판이 안 좋아 원래. 다 여디만이 아니고. 네. 아. 저 음식에 좀 요거 요리할 때 놔야 될 거라니. 요걸로 얘기네. 바로 이제 해 안 냈구나. 하여간 거. 이제 배고파. 견아 빨리 자기 해석하라. 말 하얀 굳지 말아게. 하얀 굳지 말게. 예. 알았다. 하얀 굳지 말아. 일 없어 이거. 예.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아, 이 화살 한 마디를 쓴단 말이죠. 아, 예, 저. 야, 이거 육지 사람들 보면 이거 정확할 텐데. 화살 한 마디로 땀을 봤다. 된장을 풀어놓고, 제주도는 이렇게 된장이 많이 들어갑니다. 고추장도 해놓고 들어가요. 밖에서 준비하느라 좀 고생 많이 했겠네요. 예. 예. 이제 섞기만 하면 되니까요. 아, 썰어온 거를 이제 섞습니다. 미나리 섞고 깻잎. 아, 밖에서 저렇게 섞고. 먹어도 또 맛있을 것 같은데요. 맛있죠. 일하다 보면 예. 또 맛있습니다. 자, 자리도 낙낙히나. 좋아요. 이제 파스타. 아, 멜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 오. 멜이 없다고요? 어, 저기 뭐예요? 네, 초밥 빼겠습니다, 초밥. 빠질까요? 다 기술이 있습니다, 빼는. 자, 안 빠져. 나 이럴 줄 알았는데 이제 밥이 아까 떡졌더라고. 아,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일단은 이건 한번 다시 한번 더 연구해 보는 걸로 하고 이거를 손으로라도 일단 해야 되겠습니다. 아, 다 나오셨네. 아, 예. 초밥이 안 떨어져서. 초밥과 저기 물레를 드시고 계시라고 하죠? 예, 예. 지금 드셔도 됩니다. 아우, 경보 씨가 마음이 급해지겠네요, 보니까. 아, 옥돔도 있고 그렇지. 아, 맛있겠다. 매워. 매워하게 나. 매워. 아, 맵다. 난 맛은 맛은 어떤 거? 맛있어. 만원인 저게. 어떤 거 어떤 게 제일 맛좋고? 입에. 자리 날씨에 최고로 어울리는 게 자리물레. 자리물레 예. 막 석석하지 않을 거야. 예. 시원해. 야, 근데 이거 잘도 하영 드셨은 게. 예. 고생이 수다에 잘 먹었습니다. 어수다게. 아이고. 삼촌 내가 고생이 좀 해난.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요거에 텔레비 한번 보면 대정 만홍 농가 뭐 화이팅 한번 하게. 화이팅 한 번만 해. 대정 만홍 농가 화이팅. 아이고 뭐가 구제 됩시다 뭐가 지금. 예. 우리가 그 만홍밭에 저 시청자 여러분 훌륭하게 했지만 네.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귀에서 계속 뭔가 들립니다. 너 멜로디 같냐, 멜로디 같냐. 멜로디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정신없이 가느라고. 아, 정신없었어. 우리 시청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든 악착같이 요거를 만들어 보려고 다시 초집을 했습니다. 뭐 나중에 끝나서 이걸 뭐 내가 먹기 위함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자꾸 들었는데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파티 갖고 가져온 마늘이잖아요, 그죠? 예, 이거 그 대정 마늘. 마음에 드는 것에서 잘 묶어줍니다. 자, 이렇게 한번 썰은 것도 넣어보고 나머지 이제 통째로도 한번 넣어볼게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이니까. 아, 향 좋습니다. 아, 예.
향 좋네. 아 이걸 썰어 놓는 게 맞네. 잡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제가 맛을 보고. 맛있어.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마늘 향에 멜 향에. 근데 멜이 오래 씹으니까 이 멜이 기가 막히네. 멜이 굉장히 비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아닙니다. 멜이 쓰니까 좋네요.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집에서 꼭 한번 해 드셔보세요. 제주 앞바다의 멜을 이용한 멜알리오 올리오 파스타 농. 네, 부경부의 위대한 밥상 오늘도 잘 봤습니다. 네. 제철인 자리물회, 정말 제주인들의 사랑을 받고 요즘은 그렇죠. 관광객들도 이 자리물회를 굉장히 맛있게 잘 드시더라고요. 거기에 또 제주산 매를 가지고 다시 또 알리올리오 파스타까지 만들어 보는데 네.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마늘, 이 마늘이 제주산 마늘이 매콤하고 맞습니다. 다른 지역 마늘보다 더 맛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그 마늘 수확 현장에 계시던 분들이 정말 맛있게 드시고 또 너무너무 힘이 난다고 그래서 열심히 또 일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그런 뒷얘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새로운 코너입니다. 네. 새로운 코너 항상 와랑와랑 TV의 새로운 코너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의 새로운 코너 어떤 코너인지 좀 기대가 됩니다. 요즘 여러분 뭐 가장 많이 접하는 게 바로 이 또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은 제주를 기반으로 활약하고 있는 유튜버 머랭하멘 님이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네, 머랭하멘. 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아, 이분이신가 보네요. 네. 아, 열심히 작업 중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홍규라고 하고요. 제주도에서 머랭하멘이라는 제주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 유명한 분이에요. 저도 봤어요. 진짜? 네,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거야, 맞네요. 멀티 콘텐츠를 제주에 관련된. 사실 그 영상은 뜻밖스는 못하지만 편집은 잘하지라는 영상이고요. 저 원래 학생 때부터 영상 편집하는 걸 좋아해서 영상 편집으로 사람들한테 재밌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외국에서 어떤 분이 그런 영상 편집해서 박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 패러디에서 한번 올려봐야겠다 라고 해서 올린 게. 야, 이거 고등학교 때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네요. 교복을 입고 있으니까. 사실 원래 유튜브에 영상을 처음 올리면 반응이 그렇게 오지 않잖아요. 근데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올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재밌다고 많이 봐줘가지고 아, 사람들이 보긴 보는구나. 내가 재밌는 컨텐츠를 올리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짜장라면하고 치즈, 계란만 있으면 되니까 이게 모양새도 좀 별로고 지금 이것도 지금 고등학교 때 찍은 건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상 외에요. 그때 반응이 어땠어요? 친구들 반응은? 사실 친구들은 그때 유튜브가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하는 시기가 아니니까 쓸데없는 짓 한다. 왜 하냐 유튜브를. 그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친구들은. 네. 그럼 친구들의 그런 반응을 듣고 무슨 생각 드세요? 그냥 어쩌라는 거냐. 저도 그냥 그냥 내가 재밌어서 하는데 그냥 일주일에 한 개씩 내가 취미로 하는 건데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좋은 컨텐츠들이 나오면 봐주는 친구들도 생기더라고요. 처음에 무시하다. 편의점 음식 조합이라는 컨텐츠 자체가 음식을 개발해서 하는 컨텐츠다 보니까 좀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 나왔을 때 괜찮아 보인다. 나도 해먹어봐야겠다. 해먹었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컨텐츠를 만드는데 좀 보람도 재미도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안 돼, 안 돼. 영탄 부분 폭도 미소 줘야 더 맛나 보이는 거 알지? 먹자마자 확실한 불향이 나서 좋아. 적당히 바삭하면서 안은 포석포석거려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먹은 걸 먹으면 다 맛있어 보인다고.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도 애들이 저 밥 먹는 거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맛있게 먹는다고. 그래서 뭔가 잘생기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먹는 거를 좀 복스럽게 먹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먹는 모습도 좀 중간중간 계속 넣는. 사실 처음에는 채널을 좀 키울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검색량이 많은 컨텐츠를 해야겠다. 유튜브에 제주도 검색량이 뭐가 많을까 생각하다 맛집이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맛집으로 해가지고 채널 일단 좀 키우자 라는 목표가 있었어가지고 사실 키우자 키우자 해서 키우니까 안 커지더라고요. 오히려 뭔가 키워야 된다는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영상이 더 재밌게 안 나오고 부자연스럽고. 하북 화면까지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쭉 가야 합니다. 이제 쭉 직진하면 함덕이에요. 이제 뭐 좌회전 우회전 할 필요 없이. 이거는 제가 개발한 방법이지만 정말 스스로 스마트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제주도에서 이제 사니까 어차피 좀 제주도를 관광지로서 소개하는 채널들은 있지만 뭔가 제주도 사람으로서 소개하는 채널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주도민들의 그냥 진짜 삶 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자 해가지고 좋아하는 영상도 하면서 제주도도 소개하는 그런 컨텐츠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담배 재들도 엄청나게 많네요. 노릇노릇 잘도 익는다. 머랭이의 배고픔도 주체할 수 없이 커져간다. 얼른 일을 하고 밥을 먹고 싶은 머랭극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일단 찍어봤어요. 제가 일반적인 나레이션을 깔면 밋밋하고 그래서 아, 그 유명한 다큐멘터리의 나레이션 스타일을 좀 따라해서 만들어보자 해서 편집하면서 방향이 정해진 컨텐츠. 그때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날 뻔해서 제주말로 싸울 뻔하는. 삼촌! 창문 내려봅소. 창문 내려봅소. 지금 완전 부딪힐 뻔했다 얘. 에! 깜빡이 무사 안 켜면서가? 깜빡이 무사 안 켜면 들어감수가? 에? 어휴. 똑바로 없어요? 리얼, 리얼리티가 살아있는데요? 그러니까 생생한데요? 말장시로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유튜브를 직업으로 꿈꾸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 수익적인 부분도 궁금한 게 당연한데 저는 사실 수익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딱 뭔가 영상이 하나 터져서 몇십만 된 조회수가 있으면 수익이 많이 나는데 연돈이 터지기 전에는 한 10만 원? 달에? 근데 연돈이 한 번 빵 터진 달에는 그래도 한 7-80만 원? 그 거의 연돈 하나 영상만으로도. 안녕하세요, 머랭하면의 머랭입니다. 연돈 드디어 진짜 다녀왔습니다. 내일 낮 12시 오픈입니다. 근데 왜 전날 지금 오후 5시 이 시간에 가고 있냐? 저는 서귀포 연돈의 첫 번째 손님이 되고 싶어서요. 18시간 동안 줄을 서기 위해서죠. 작전명 이 구역에 미친놈은 나다 작전이죠. 한 11시고요 먹으려면 13시간 남았는데요. 코끝을 헤어오는 찬 공기가 제 코끝을 감싸지만 정도면 줄 설 가치 있다. 다음에 또 줄 서서 먹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치즈 돈가스도 마찬가지였고요. 실제로 맛있었어요. 실제로 사람들은 막 그렇게 오래 기다렸다 먹으니까 추운 밖에서 먹으니까 맛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기다리면서 막 빵도 먹고 커피도 먹고 다 했거든요. 근데 그랬는데도 들어가서 먹었을 때 진짜 되게 맛있었고 그리고 막 그렇게 유명하다고 해서 막 비싼 금액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돈가스 금액이랑 비슷했는데 굉장히 맛있었죠. 사실 조회수가 그렇게 막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화제도 그렇게 있진 않았지만 빙떡을 동문시장에 빙떡을 사 먹으러 갔던 영상. 그게 오상철 선생님이라고 여든이 넘으신 제주대학교 교수로 일하시던 그분과 빙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직접 빙떡을 동문시장 가서 사 먹는 컨텐츠였는데 이걸 먹여서 나갈 줄 모르실 거 아니에요? 안 나왔어요. 어디? 예예. 예. 그리보다 나가 더 오래인 사람입니다. 아, 계수라. 나 여기서 늙었으라. 그게 그 오상철 선생님이랑 빙떡 할머니와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담았는데
그런 대화가 좀 감동적으로 들려가지고 조회수 많이 안 나왔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많이 봐줬으면 하는 영상. 진짜 못 찾았네. 다른 상상만이 잘 됐네요. 유튜브를 한다는 게 영상 편집도 그렇고 촬영도 그렇고 제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해야 되는 작업인데 그럼에도 저는 이게 좋고 또 이걸 보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바쁘게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 제주도를 너무 관광지만의 이미지가 아니고 이 제주도 그 자체를 보여줄 수 있는 제주도스러운 제주도 유튜버로 활동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유튜버로서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시는 모습 보고 또 무엇보다 자신의 콘텐츠를 좋아하고 뿌듯해하는 자신의 콘텐츠를 좋아하는 그 모습 자체가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비결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그 가장 좋아하는 영상이 그 동문시장의 빙떡집이라는 얘기를 봤을 맞아요. 때 되게 잔잔한 감동이 네. 있지 않아요? 네. 이분이 정말 네. 뭐 구독자의 수라든가 뭐 조회수 막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정말 영상을 만드는 그 진정한 마음이 느껴져서 앞으로도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 들어봤고요. 네. 자 오늘 유튜브 운영하시는 김홍규님 네. 좋은 제주 이야기 앞으로도 많이 들려주시길 기대해 네,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돈의 뮤지션들의 심보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네 이번에도 그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갈 텐데요. 이름이 바나나문입니다. 아 바나나문 아직 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락 음악의 매력 속으로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바나나 바나나문에서 기타를 맡고 있는 박시우입니다. 명색이 팀의 리더인데 호드렛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나나문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강동으로가 합니다. 군기반장 역할을 주로 맡고 있는데 제가 위태위태하네요. 바나나문에서 베이스 맡고 있는 김건우라고 합니다. 항상 연습 나올 때마다 마이크 위치 보면서 열심히 연습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러스입니다. 바나나문의 드럼스 맡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맨이에요. 바나나문에서 키즈를 넣어요. 노란색 대단히 좋아해요. 바나나. 네, 맞아요. 애를 둘 키우고 있는데 어릴 때 항상 이제 저녁 바닷가 산책을 했었어요. 그래. 제가 이제 처음 이제 말을 들을 때 이제 갑자기 하늘에 초승달을 보더만 Hey Dad, look at that! It's a banana moon's there. 애들한테는 그 초승달이 이게 바나나 같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되게 순수하다. 아무튼 의미가 좋았어요 저한테는 이게. 그래서 바나나 문 하자 그래서 멤버들도 네. 오케이 해서 바나나 문 한 거죠. 저희는 락 음악을 하고 있고요. 근데 락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그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 중에서 뭐라고 탁 꼬집어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 중에서 저희가 마음에 드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저희 스타일로 연주하고 있습니다. 네, 스타일들이 되게 다양해서 힘들어요. 락 시저 페이퍼 가위바위보 아닌가요? 가위바위보죠. 네. 네. 자, 아이들의 모습에 영감을 받은. 그 내용은 뭐냐면 저희가 제가 딸이 있는데요. 딸이 놀이터에서 아이들하고 재밌게 노는 거 보고 좀 어린 동심의 마음에서 한번 노래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만들게 된 노래입니다. 유도한 거는 되게 신나는 애들이 놀 때 그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것들을 유도를 했고요. 그래서 경쾌한 리듬에 그리고 좀 중간중간에 강렬한 기타 리프를 넣어서 이런 것들을 좀 하늘을 부웅 날아가는
그네 잣대 날아가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유도했습니다. 아, 저희는 빌보드 이름을 해줬고 빌보드 이름을 목표로 영어 가사를 BTS를 쓰고. 이제 경쟁자로 생각해서 아, 신곡입니다. 가사를 가끔 쓰면 일상생활을 많이 쓰는 편인데 엄마한테 잔소리를 엄청 듣고 나왔어요. 하면서 이제 슬슬 나오는 게 노래가 갑자기 엄마 잔소리 상상하면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머리 기르지 마라 수염 기르지 마라 요게 더 하잖아요 하지 마라 결국 미쳐가는 그런 내용의 노래인데 아무튼 좀 뭐라 그래야지 어릴 때 생각하면서 노래 불러요 이 노래는. Don't c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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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